오늘은 내장의 카드를 이용한 마술을 보여드릴게요. 내장 모두 에이스 카드로 마술을 할 겁니다. 내장의 에이스를 한 장씩 보여드리면서 뒤집어서 내릴 건데요. 먼저 검정색 클럽 에이스를 보여드립니다. 이어서 검정색 스페이드 에이스도 보여드리고요. 두 장의 검정 에이스는 바닥에 내려둡니다. 제 손에는 두 장의 빨강 에이스가 있습니다. 빨강 에이스 두 장도 바닥에 내려둘게요. 건들지 못하도록 케이스로 덮어두겠습니다. 앞에 보여드린 두 장의 검정 에이스를 잘 봐주세요. 손바닥으로 두 장의 카드를 잡아줍니다. 제 손에서 투명해진 두 장의 검정 에이스를 케이스 밑으로 뿌립니다. 카드를 펼쳐보면 두 장이 아니라 네 장이 있습니다. 에이스 네 장을 이용한 에이스 인 더 홀이라는 마술이었습니다. 먼저 네 장의 에이스를 준비합니다. 빨, 검, 검, 빨 순서로 합니다. 네 장의 에이스를 보여주면서 왼손 탑 두 장 밑에 브레이크를 겁니다. 한 장씩 카드를 왼손에 올립니다. 두 장의 브레이크 위 카드도 함께 들고 나옵니다. 이렇게 여섯 장을 잡아야 합니다. 탑 카드부터 한 장씩 바텀으로 뒤집어서 넣습니다. 바텀 한 장 위에 다섯 장을 한꺼번에 밀어내며 뒤집어줍니다. 카드 장수가 많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. 잠시 흐름을 끊었다가 카드를 펼쳐서 스페이드 밑의 클럽도 함께 보여줍니다. 클럽과 스페이드를 뒤집을 건데 클럽 에이스 밑의 세 장을 함께 뒤집을 겁니다. 스페이드 에이스를 보여주면서 클럽 에이스 쪽의 바텀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밀어냅니다. 카드는 이런 상태입니다. 연결 동작으로 다시 해볼게요. 마치 두 장의 검정 에이스 카드만 뒤집은 느낌입니다. 뒷면 상태 탑 두 장을 바닥에 내립니다. 검정 에이스 두 장이라고 말합니다. 마술사의 손에는 네 장이 남아있습니다. 왼손 카드 중 탑 한 장을 오른손에 넘기고 동시에 뒷면을 보여줍니다. 두 장처럼 바닥에 내려둡니다. 관객의 손으로 카드를 덮어달라고 말합니다. 지금은 카드 케이스로 대신할게요. 남은 카드덱을 왼손에 잡고 앞서 내린 검정 두 장을 잡습니다. 두 장을 대각선으로 세워서 잡은 상태에서 인비저블 팜을 합니다. 카드를 가려서 잡는 척만 하고 카드덱에 떨어뜨리는 동작입니다. 관객 손등 위로 카드를 뿌리는 동작을 연출합니다. 관객의 손바닥을 치우고 네 장의 카드를 확인하면서 마술을 마무리합니다.